안녕하세요. 과학쿡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량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길이를 나타내는 뜻의 도, 크기를 나타내는 뜻의 양과 무게를 나타내는 뜻의 형이 합쳐진 단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도량형이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전 세계에서 공용되고 있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쓰고 있는 이른바 SI 단위라고 부르는 단위칭은 예를 들면 킬로그램이나 암페어 같은 그러한 7가지의 기본 단위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언제부터 이러한 단위들을 함께 사용하게 된 걸까요? 아주 오래전, 어쩌면 문명이 탄생하기도 전인 어느 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재화를 생산했습니다. 이 재화는 식품, 토기, 무기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은 물론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을 의미했죠. 그러나 재화가 다양하듯 한 사람이 모든 재화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재화를 다른 사람들의 재화와 물물 교환이라는 방법을 통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훗날 서로가 서로의 재화를 얼만큼 나눌지에 관한 기준, 도량형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대체 이 단위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최초로 등장한 건 언제일까요? 그 장소는 바로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두 군데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최초로 사용된 단위는 큐빗이라고 하는 단위로서 이렇게 팔꿈치를 들었을 때 팔꿈치를 구부린 끝의 점과 중지까지의 거리를 1큐빗 45.8cm라고 하는 단위로서 길이의 단위로 이용했던 것이죠.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직관적인 단위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줌이라는 단위예요. 여러분 혹시 한 줌의 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줌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움켜 쥐었을 때 이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양,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0.15세제곱센티미터 정도의 아주 작은 부피를 나타내는 그런 값이에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재화를 비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위는 시대가 흐르고 문명이 성장하며 각각 국가들이 탄생함에 따라 국가 간 무역 등의 교류에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나라마다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00만큼 담은 콩이 저쪽 나라의 기준으로 보니까 95만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삶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17세기 중반에 과학혁명을 이끌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의 과학계를 보며 측정이라고 하는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과학사에서 알 수 있죠. 당시에 많은 자연철학자들은 이러한 측정의 정확성을 통해서 자신의 실험 결과와 다른 사람의 실험 결과를 비교해보는 이른바 실험의 재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런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실험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는 전 세계의 모든 자연철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학혁명을 통해 18세기를 이끈 자연철학자 앙투앙 로랑 드 라브라지에는 이러한 주장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혁명 당시 프랑스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만큼 무수히 많은 단위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시내와 교외 그리고 지방마다 고유의 단위가 다 다르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도 이러한 단위의 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라브라지에는 1790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아카데미의 재무관으로 임명되게 되며, 바로 이때부터 누구에게나 납득이 갈 만한 기본 단위를 만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라브라지에는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자연철학자들을 납득시키려면 대체 어디에서 이 기준을 찾아야 하는 걸까? 그래서 그는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으로부터 이 기준을 뽑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문화유산. 그렇습니다. 지구를 이용해서, 우리의 자연을 이용해서 이 기준을 뽑아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 과연 무엇을 표준으로 단위를 만들어야 될까요?
오랜 논쟁 끝에 자연철학자들은 지구의 크기로부터 그 기준을 얻어내기로 결정합니다. 지구의 자오선을 따라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1,000만분의 1 한 만큼을 길이의 단위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자, 이제 후보를 결정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측정 활동에 돌입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측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정이었습니다. 왜냐면 북극점에서부터 적도까지를 자오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려면 정확하게 땅을 디딜 수 있는, 즉 토지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 전부 다 땅인 지역을 마땅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문제점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정확하게 발로 디딜 수 있는 땅을 자오선을 따라서 그냥 내려가기만 한다면 처음 시작했던 지점과 나중에 발을 디뎠던 지점의 정확한 위도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약간의 수학을 통해서 충분히 북극과 적도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먼저 프랑스 측정팀은 프랑스 북쪽 끝자락 국경지역인 덩케르크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파리를 관통해 바르셀로나까지 이어지는 자오선의 길이를 측정할 일정을 계획했죠. 이 자오선의 길이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두 지점의 위도로부터 호의 각을, 자오선의 길이로부터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용하면 자오선을 단면으로 하는 원주의 길이, 즉 지구 둘레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계산을 이루기 위해 원정대는 약 1년 플랜으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대혁명을 통해서 온갖 곳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었고, 그러한 곳에서 측정이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프랑스 대혁명에 살고 있던 시민이라고 가정해보는 거죠. 수상한 사람들이 온갖 장비를 등에 업고 산에 올라가서 혹은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그리고 측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라도 충분히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저라면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측정팀은 시민들에 의해 신고를 당해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반드시 이걸 이뤄내야겠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성과가 아닐 수 없네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들의 과제인 자오선 측정이라는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던 학자들은 결국 1798년 10월 프랑스 남부의 카르카손에서 본래 계획했던 1년보다 한참 뒤인 약 6년 만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드디어 1799년 세계 최초의 국제과학협회인 국제위원회를 통해 북극점으로부터 적도까지의 길이를 1,000만분의 1만큼으로 쪼갠 길이만큼의 표준, 즉 미터 원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대체 왜 최초의 단위의 이름이 미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수많은 프랑스의 자연철학자들은 새롭게 탄생하는 국제 단위에 대해서 근사한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 사람의 시민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미터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되게 됩니다. 미터는 라틴어로 미추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이걸 제보했고 그 제보를 납득해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뭔가 프랑스 대혁명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세계 최초로 자연으로부터 유도해낸 최초의 국제 도량형 단위 미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터를 이용해 리터 등의 부피의 단위를 만들어내기도, 심지어는 질량을 정의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에서 탄생한 미터법이 최초로 거절된 곳은 프랑스 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미터법 사용과 국제 정세의 복잡한 상황이 맞물려서 결국 프랑스도 1840년에 미터법 사용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미터법을 만들기 시작한 지 약 40여 년 만에 드디어 모국인 프랑스에서도 미터법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미터법은 계속해서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18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인류 생산성 증대에 최대 기여를 하게 된 사건인 산업혁명 이후 각 나라가 증기기관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일궈내는지를 비교하는 박람회인 만국박람회를 통해 모든 나라에서 통일된 도량형 제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 많은 나라의 과학자들은 1875년 미터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을 만들어내게 되며 이 시점을 계기로 모든 시대, 만인을 위한 도량형을 만들고자 한 과학자들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미터협약은 총 3개의 기구를 탄생시켰습니다. 미터협약의 국제협력과 사무를 담당하는 BIPM,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량형의 자문단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CIPM, 그리고 마지막으로 4에서 6년마다 협약에 가입된 모든 나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약을 관장하고 협약의 의사결정을 하는 CGPM이 바로 그것들이죠.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이 바로 26차 CGPM 국제도량형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제26차 국제도량형 총회. 2018년 11월 16일에 열렸던 이 회의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4개의 SI 단위인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모를 다시 정의하는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국제도량형국에 등록되어 있는 약 60여 개국에 위치한 표준을 연구하는 기관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전히 원기로 사용되고 있던 킬로그램을 자연의 에너지를 설명하는 불변의 상수, 플랑크 상수로 재정의하는 역사적인 일이 이날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역사적인 단위 재정의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다음 시리즈에서 약 두 편에 걸친 이야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위. 17세기에 많은 과학자들의 과학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이 단위는 세계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서로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보고 재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과학은 나날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들은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단위를 정의하려고 했던 과거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한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우리가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쓰고 있었던 단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 단위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시겠어요? 과학 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 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는 국제도량형 총회 CGPM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곳은 미터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총 60개국, 약 60개국의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새롭게 정의되는 단위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과학쿠키도 KBS팀과 다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레스 자격으로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한 차례 더 이루어질 이 국제도량형 관련된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 네. 와. 여러분, 여기서 바로 핵융합이 일어나는 우리나라 한국형 핵융합 사일로, 핵융합 원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말 플라즈마가 이제 핵융합을 일으키는 거죠.